오전에 흔들리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되살아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키포인트는 외국인 투자자에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반등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도 키포인트 짚어드려야겠죠. 키움증권 신창환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모가 출중하고 지득질을 겸비한 아내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성천음 신창환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예. 제 예상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와 함께 공격적인 투자 마인드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파생 그 인버스 레버리지 파생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그 시황 비중을 그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뭐 오랫동안 그 했는데 사실 제가 저는 그 파생을 90% 승률을 갖고 있거든요. 거짓말 같지만 그래서 참 제가 이게 너무 오픈하고 싶은데 오픈을 너무 고생을 해서 제가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이제 1억 차트라고 1억을 주고 사도 괜찮다고 할 정도의 1억 차트입니다. 1억 차트인데 어제 이제 우리가 갤럴 차트가 양운이나 음운이 있지 이렇게 혼조 음운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혼조 음운.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푸시였죠. 아침에 푸시에서 시작해서 어제 이제 푸스로 시작해서 계속 푸에다가 콜 나와 가지고 이제 콜 어제 10시 50분에서 계속 콜이 나왔습니다. 콜이 나왔는데 굉장히 쉬워요. 이건 뭐 공부할 필요도 없이 갤럴 차트 하나에 이렇게 갤럴 차트 하나에 혼조가 나오면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액션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오픈하고 싶은데 오픈을 할 뭐 기회도 없고 또 저도 좀 이 차트를 아끼고 있어서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0시 정확히 10시 48분에 콜이 나왔습니다. 10시 48분에 콜 이후에 지속적인 콜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극단적인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물이나 옵션은 보험 개념입니다. 보험 개념으로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보험이 선물 또는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물의 보험은 뭐냐? 선물의 보험은 옵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보험 보면 어떻습니까? 보험은 원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고가 나야 되거든요. 사고가 나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계리율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보험을 넣어가지고 보험을 내가 100원을 넣어가지고 타먹을 확률 몇 프로 되느냐 이걸 이제 계리율이라고 합니다. 계리율이라고 하는데 이 계리율이 여러분들이 보면 100원 넣어가지고 돈 타먹을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뭐 가슴을 좀 치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100원 넣어가지고 1%도 못 타먹을 그런 투자를 많이 해요. 파생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현명하지 못하고 사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100 넣어가지고 100 타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거를 뭐 직설적으로 제가 말은 못하지만 우회적으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100을 넣어서 1%도 못 먹는 확률을 갖고 있는 계리율을 갖고 있는 것을 투자하고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100 넣어가지고 100% 이상 그러니까 10번 투자, 100번 투자해가 100번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 저도 워낙 이거 많이 속된 말로 터지고 이게 터득한 거라서 제가 오픈을 잘 못하지만 100번 투자해서 100번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분명히 있다. 제가 분명히 말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딱 듣는 순간 아 진짜 맞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생하시는 분들은 절대 욕심을 부리지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10시 54분에 콜자리가 나왔다. 제가 이걸 이제 1억 차트라고 하거든요. 1억 줘도 안 아까운 차트다. 이런데 10시 40분에 콜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리얼로 장중에 뭐 지금 풋자리 나왔다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한번 볼것 같으면요. 예, 업종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아랫꼬리를 크게 달았죠? 아랫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이제 추세를 볼 때, 주식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추세 지표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ADX죠. ADX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상승하고 내려간다고 상승하는 그런 주가가 아니고요. ADX는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ADX가 상승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빠른 속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상승 이후에 떨어질 때 이때가 조정인지 하락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보통 분들이 주가 꼭지에서는 눌림목 주면 사세요. 그 눌림목 되면 이때부터는 오리발을 내밀어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이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ADX라는 차트인데 주가가 상승할 때 ADX가 상승했는데 하락할 때 ADX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이거는 하락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할 때 ADX가 상승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ADX가 하락하면 이건 조정이에요. 조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ADX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 ADX가 상승이면 이거는 본격적인 하락이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ADX가 하락하면 주가는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보면 본격적인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때 이제 여러분 61일평까지 충분히 다이고 2050까지 간다 했던 이유가 이제 이 ADX가 상승으로 갔어요. 그래서 ADX가 상승할 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ADX가 상승할 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상승할 때. 이 상승할 때가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ADX가 이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보면 이거 동행성 지표입니다. 추세 지표 중에 가장 좋은 지표가 이 ADX 지표예요.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다 이 ADX인데 ADX를 읽을 줄 몰라고 우리가 그 대신 주식 올라갈 때 이동평균 개념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골든크로스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 이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퍼스트와 이제 슬로우 하는데 그래서 지금 코스피 보시면 아직까지 주가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절대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 기준인 11위평입니다. 11위평 올라갈 때, 11위평 올라갈 때 ADX가 만약에 상승한다. 그거는 굉장히 주가는 강하게 올라간다. 그 대신 이제 ADX가 아래에서 상승하느냐, 위에서 상승하느냐 틀리겠죠. 위에서 상승하면 짧게 화끈하게, 길게 상승하면 아래에서 상승하면 길게 상승한다.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 떨어질 때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떨어질 때 ADX가 굉장히 저점이 있었죠. 이러면 주가의 떨어짐이 휴유증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5분에 상승할 때 이쪽에 상승할 때 ADX가 굉장히 저점이죠. 그러면 상승이 꽤 크다. 주가 우리가 속된 말로 싹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ADX 지표인데 여러분 후행성 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은 MACD 스토캐틱만 봐가 그런데 이 ADX는 동행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표 중에 특히 거래량 지표, 추세 지표들은 거의 다 동행성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누적 지표 있거든요. MACD나 스토캐틱, 오버뷰지, 윌리엄스알 이런 것들은 후행성이에요. 조금 빨리 나오는 늦게 나오지만 ADX는 동행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도 모르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 있는데 하여튼 욕할 것 없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럼 왜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ADX 지표를 꼭 사용해라.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마인드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특히 ADX가 상승할 때는 개별 종목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눌림목입니다. 지금 하락할 때 하락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본격적인 추가적인 하락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하고 ADX 상향을 보고 주가가 11위평 올라갈 때 ADX가 먼저 상승한다. 그래서 11위평 캔들을 건들 때 주가가 가장 장대 양봉, 음봉이 많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X 상승을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직 하락 추세에서 다지는 자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금 제가 어제 여러분 바이오 주식 안 파는 게 현명하다고 했는데 투매에 나서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주가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그재그 찌글찌글한 그런 주가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 이제 찌글찌글한 주가에서 우리가 주식이 장의 강도성을 볼 때거든요. 주가가 0포인트일 때 상승과 하락 종목이 5대 5면 일반적인 장입니다. 그런데 상승과 작년같이 0포인트 때 상승 종목이 40, 하락 종목이 60이면 이거는 뭡니까? 대형 주장이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0포인트일 때 여러분 상승 종목이 60%, 하락 종목이 40%입니다. 이거는 뭐라냐면 개별 종목장이거든요. 지금 요즘 0포인트 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상승 종목이 60%입니다. 개별 종목 절대 저가주거든요. 거기다가 거래량이 많은데 거래대금이 적다. 절대 저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분산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제가 못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좀 불편해가지고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저 보고 싶더라도 참으시고 화요일날 여러분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항시 여러분을 섬기는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억 차트 탐나는데요. 모두가 힘들어할 때 그때 한번 또 배포 부탁드릴게요. 키움증권 신창원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